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인류환 혁신위원장은 4.3 현안 해결에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특히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면에 대해서는 통합을 위한 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가진 간담회에서 허용진 도당 위원장은 비례대표 한석의 제주 할당과 원희룡 장관의 제주 출마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헌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요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위패 봉안 씨를 둘러본 뒤 희생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제주를 기원한다며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기회가 되면 참석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4.3 보상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현실적으로 바로잡겠다며 우리가 빚진 사람을 잘 모셔야 하고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면에 대해서는 통합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여러 번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어 혁신위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용진 도당 위원장은 제주도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험지가 아니라 불모지라며 비례대표 한석을 제주에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 차원에서 요구한 영남 중진 정치인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에 동의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주무장관이 국회의원 출마에 나선다면 제주도를 위해서, 고향 제주도를 위해서 마무리를 해달라. 이거보다 더큰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결단을 해줘야 되고, 제주도도 어려운 곳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하는 것, 제주도 도민들이 다 알고 그분을 보상할 거리라고 나는 봅니다. 서울에 가서 하신 말씀, 장관님께도 내가 전달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밖에도 일부에서 제기된 혁신위 조기 해체와 불출마 권고 명단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고, 중진과 대통령 측근 불출마와 험지 출마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